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바로 4월인데요 수로에 갇혀있는 개구리 알들이랑 도롱뇽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오늘 구출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관찰할 곳은 바로 이 연못인데요.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 안에 도롱뇽이랑 개구리, 그 다음에 수소곤충들이 많이 살아가는 곳이고 매년 매년 수천 수만 마리가 여기서 번식이 되거든요.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야, 벌써 올챙이들이 자 이렇게 많이 태어났습니다. 짜잔. 4월달, 5월달에 볼 수 있는 진 풍경이죠. 와, 진짜 많다. 한번 와서 여기 먹이 주는 콘텐츠도 한번 해야겠네요. 와, 여기 더 많다. 진짜 많아요. 옆에 친구들도 지금 우와 우와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많습니다. 와, 자 이거는 아까 올라오다가 빠져있는 친구들을 구출해온 도롱뇽 친구들인데 엄청 많아요. 수로 하나에 알들이랑 이 친구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귀여워. 안녕. 귀엽죠? 야, 자 지금 여기 웅덩이에서 발견된 개구리인데 정확히 어떤 개구리지? 이게 산개구리지 그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 여기다가 다시 풀어줄게요. 가라. 야, 가. 왜 안 가? 가. 이 친구도 풀어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넓은 곳에 있어야지 거기 빠져있으면 어떡해. 이게 개구리 알들인데 진짜 젤리젤리하죠? 지금 안쪽에 지금 동글동글한 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렇게 개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와, 귀여워. 뭉클뭉클해. 근데 이거는 한 마리가 낳은 양이고 여기 안에 이런 덩어리가 진짜 수십 개가 있습니다. 진짜 진짜 많고 사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여기가 개구리 성지인데 야, 넓죠. 여기 다른 가족분들도 오셔가지고 올챙이 한두 마리씩 이렇게 챙겨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4월달에만 볼 수 있는 진 풍경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건 그렇고 저는 오늘 초점 우리 개구리들 구출하기 대작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에 갇혀서 못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안 되고요. 어떤 곳이 못 나오냐면은 자 바로 이런 곳에 이제 갇혀서 못 나옵니다. 우와. 우와. 야. 저기 도롱뇽 알이 있다. 오, 자 여기 보시면은 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한 거는 이게 높아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그쵸? 야, 여기 알들이 있어. 이거 여기 부하면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우선 물 좀 담아야겠구나. 아, 근데 물도 냄새가 심한데? 아, 좀만 담아야겠다. 와, 이렇게 붙여놨네. 알을 이렇게 붙여놨어. 그니까, 오. 자, 여기도 있어요. 그쵸? 야, 이거만 살려도 진짜 한 50마리에서 100마리는 살렸다. 근데 여기 안에 더 신기한 거는 이제 오, 여기 도롱뇽 있잖아요. 여기 이 도롱뇽 있었는데? 어미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어미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여기 수색하면은 나옵니다. 자, 어차피 낙엽은 빼야 되니까 이렇게 빼고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 많거든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움직여요. 여기 있다. 와, 여기 나왔다. 자,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롱뇽을 구출해줘야 돼요. 야, 아, 여기 또 나왔다. 야, 이번에 크다. 촉촉하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낙엽 다 들쳤어요. 지금 몇 마리가 나왔냐면, 대충 봐도 한 7마리 되네요. 한 수로에서 웅덩이 수로에서 7마리랑 알이 3개나 나왔습니다. 와, 우선은 이걸 좀 모아봐서 한번 다른 안전한 곳에다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은. 야, 자, 여기 등산길이에요. 등산길인데 이런 곳에 진짜 많이 들어있고요.
등산객 분들이 이거 뭐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도롱뇽이라고 설명을 지금 막 수십 번 정도 했습니다. 목에 힘이 많이 빠지네요. 자, 우선은 뭐 미꾸라지라는 얘기도 많고 잘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이거 수십 개가 더 남았는데 조용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근데 우선은 날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봄입니다, 봄. 여러분들도 집에 있지 말고 주말에 가끔 가족들이랑 산책 나가고 친구들이랑 공원에 가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김밥 싸가서 놀고 그냥 그러세요. 좋은 날입니다. 야. 오케이, 여기 좋다, 뭔가. 여기다가 알들을 여기다 풀어주자. 와, 이 정도만 풀어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더 풀어주고 그래야지. 미사라, 여기 그냥 왜 여기다 놨어? 여기 물이 흘렀으니까 그런 걸 거야. 그냥 여기다 놨어, 왜 알을? 와, 근데 배수로에 네, 저기 배수로에 이렇게 다 갇혀 있어요. 지금 저기도 알 있고 꺼내서 저기 하천에 풀어줘야 돼요, 저 개울가로. 여기 있으면 다 죽거든요, 말라서. 이거 만져봐도 돼요? 어? 살짝 만져보는 건 상관은 없어. 신기해? 아니, 보면 잡아서 저기 풀어줘야 돼? 형 영상 찍는 거야. 와, 저기 진짜 많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결국 다 죽어요. 야, 진짜 많이 나온다 여기. 이 도롱뇽 많겠다. 와. 저기도 많은데. 그 형이 다 풀어준 거야. 자, 여기 아래도 여기도 다 있는데 지금. 아, 근데 도롱뇽이 막 이렇게 돌이나 이런 데 또 걸쳐놔서 물 내려와도, 예. 야. 개구리 있어? 와, 이게 알 엄청 많다, 여기도. 이게 도롱뇽 알이에요. 와, 너무 많다, 이거는. 통, 너 모자라겠는데? 이거 꽉 차겠는데? 야, 그게 아니라 이거 너무 많아. 저기도 많던데. 풀어주려고요, 저기. 다른 데다가. 근데 어차피 이거 이렇게 다 따로 어차피 또 죽고 그러는 거지, 자연적으로. 그렇긴 하죠. 아니, 여기 놔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사는데. 아, 저기 옆에다 풀어줘야 더 잘 살죠. 예. 도롱뇽이 뭐예요? 도롱뇽 알이에요. 도롱뇽도 좋다. 어떻게, 네. 어떻게 생겼어요? 아, 그거 얘예요, 이게? 예. 와, 이거 너무 많은데. 나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 이야. 아이고, 부각하게 놔둬야 되겠다. 이거 왜 가금지세요? 아, 딴 데로 안 되지. 사람 많아, 이제. 지금 제가. 이어가지고, 얘네가 이게 나중에 마르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옮기는 거야. 비가 오겠지, 뭐. 다행히 뭐지? 당연히 이게 자연적으로 두면은 절로 오늘 보길라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기 너무 많아서 풀어주고 와야 돼. 네, 풀어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와 주고 와야 돼. 와, 너무 많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 두세 시간 가량 봉사를 좀 했는데, 자, 이렇게 이쁜 우리 도롱뇽 친구들이 한 열댓 마리, 그리고 알은 한 수천 개 정도 구출을 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갇혀 있다라는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보이면은 근처 개울가나 하천에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볼티도 워낙 많아가지고 올챙이들이랑 도롱뇽 올챙이들이 다 먹힐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 친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마저 건지고 가실 거죠? 저거 다 마저 건져야지. 우선은
어, 너무 이쁘다. 우리나라 도롱뇽이 영원히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보면 볼수록 이쁘네. 너무 이뻐서 사실 키우고 싶긴 한데 도롱뇽은 채집이랑 사육이 불법입니다.